갑자기 혼동 날렸다 생각해. 어, 사랑이다. 아이라면 그거 세련된 거 같지? 심상정 의원이? 아니 오늘 사랑이 오늘 아이라인 굉장히 빡세게 그렸네. 어, 오빠 이거 아이라인 아니에요? 뭐야? 이거 점막 찬 건데? 무슨 점막이야? 점막 같은 거왜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데?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오빠가 이번에는 진짜 자세하게 점막만 딱 그리는 법. 남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쌩얼인 듯 쌩얼 아닌 쌩얼 같은 점막 채우기 S 점묘화건법. 빠밤. 자 일단 우리 사랑이 점막 한번 그려봐봐. 에이. 네가 평상시에 그리는 대로. 왜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점막 그릴 때는 거울을 살짝 아래로 그려주셔야지 좀 더 편하고 자기 점막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 난리 났지. 점막 확 보이지 지금. 오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서 내 홍채에다가 띵동 초인증을 눌러주면 되는 거야. 띵동. 띵동. 그렇지. 어, 잘 보인다. 봐봐. 점막 완전 잘 보이지? 자 거기다가 점막에다 점을 이 점묘화건법으로 꼭꼭꼭 찍어주면 돼. 어떻게? 3등분만.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하나. 자 양옆으로 하나씩. 여기 그리고 여기. 오 오빠 되게 쉽다. 그치? 그거만 연결해주면 되는데 그거 연결해준다고 쓱 긋지 말고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주세요. 어떻게? 내 통장이 월급처럼. 오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는 진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요. 하도 그렇게 긁어가지고 그냥 뒤로 오기만 하면 어떻게 그냥 띵동 알고 그냥 다 빼가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오빠 이거 되게 쉽다. 쉽지? 그리고 쉽다. 여기서 이렇게 콕콕 찍어주면서 내가 뒤에를 조금 두껍게 하고 싶으면 뒤에를, 내가 미간 사이가 조금 넓다 싶으면 앞에를 이렇게 두껍게 칠해주면 되는 거야. 그건 너의 마음이야. 그리고 이게 약간 실패할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맞아 그거야. 짠! 오빠 대박! 오빠 이거 완전 생활 같아요! 점만 찍고 스쳐 지나가면 돼. 어떻게? 내 통장이 월급처럼. 자! 기수 오빠랑 예쁘게 살래? 아니면 그냥 살래? 예쁘게 살래요! 다음 주에 봬요! 빠!